갑자기 초등학생 때 생각나네. 제가 옛날에 다녔던 초등학교가 되게 컸어요. 막 문구점도 주변에 엄청 많았거든요. 이 문구점 저 문구점 막 엄청 많았어가지고 와씨 나 진짜 달고나 나 진짜 잘 만드는데. 아니 제가 그거를 봤어요. 달고나 기계? 막 이렇게 치면은 요즘은 엄청 신식으로 나오더라고요. 달고나 기계가 이렇게 생겼더라? 너무 신기해. 완전 신식이죠. 나 때는 저런 거 없었어. 나 때는 진짜 투박했는데 그냥 이렇게 생겨서 여기에 이브이 틀, 꼬부기 틀, 피카츄 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그거 빨간 거 있잖아요.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있어. 그리고 여기 이렇게 통이 있어요. 여기에 소다가 이렇게 들어있어.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돈을 이렇게 넣을 거 아니에요. 200원을 딱 넣잖아? 그러면 아니 그리고 설탕 나오는 구멍이 여기 있지도 않아. 여기 있어. 여기 설탕이 여기서 밑에서 싹 나와. 예고도 안 해줘. 아니 여기 자 200원을 넣잖아? 넣는 순간 그냥 여기서 설탕이 나와. 그래서 모르면 그냥 잃어버리는 거야. 모르면 끝나. 뭐 난 달고나 못 먹어. 그래서 이거 넣으면서 여기다 대고 있어야 돼요. 이렇게 생긴 국자를 대고 있어야 돼. 진짜 아니 진짜 나 초등학생 때는 정말 애들 하드코어로 키웠다니까. 진짜 잘 아시는군요. 써보신 적 있나요? 엄청 많이 먹었어요 저. 여기서 동생한테 말하지 말랬는데 내가 이거 맛있게 했나? 나 너 만들어줄게 이러고 만들어줬는데 걔가 혼란 가가지고 엄마한테 이거 누나가 만들어줬어요 이랬어. 이씨 혼나진 않았는데. 자 이거를 이렇게 받아요. 이렇게 받아 슉 한 다음에 이제 요거 둘 중에 하나가 빨개져요. 그럼 빨개지는 거 위에다가 이렇게 놓는 거지. 여기다 이렇게 놔.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통 하나 더 있다. 거기에 이제 아이스크림 그 나무 막대기 그게 여기 막 꽂혀 있거든요. 그럼 그거 하나 꺼내. 그래가지고 여기를 막 이렇게 저어줘요. 그러면 애가 막 녹는단 말이에요. 어느 정도 이렇게 녹고서 살짝 색깔 변하려고 할 때 소다를 많이 넣으면 써. 그렇다고 너무 조금 넣으면 달고나가 안 되고 진짜 정말 그 적당히 넣어야 되는데 내 기억에 이렇게 막대기 바가 이렇게 있잖아요. 한 요만큼만 떠야 돼, 내 기억에. 요만큼만 뜨면 딱 맛있어. 쓰지도 않고 달고나도 만들어지고.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막 하면은 진짜 딱 적당한 갈색이 나와요. 그리고 이제 이브이, 꼬부기, 피카츄 이렇게 틀이 있는데 난 무조건 이브이 틀에다가 넣어야 돼요. 왜냐면 이브이가 갈색이잖아. 아니 나 꼬부기 틀이랑 피카츄 틀에 넣는 애들이 이해가 안 가. 갈색이 아니잖아. 왜 거기다 넣어? 이브이에다가 넣어야 될 거 아니야. 이해가 안 돼. 안 예쁘잖아. 고증 중요하다니까요. 그래가지고 이브이에다가 넣어. 그리고 아까 그 이렇게 아이스크림 막대기로 열심히 저었잖아요. 걔를 이브이 틀에다가 이제 달고나를 이렇게 긁어서 넣어.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막대기를 이렇게 끼워. 기다렸다가 꾹꾹 눌러서 딱 들면은 이제 달고나가 나오는 거지. 맛있었어. 그리고 가끔 다른 친구들이 만든 거 나도 한 입 먹어봤는데 다른 애들 못 만들어. 써 다른 애들이 만든 거. 제가 만든 게 제일 맛있어. 그거 달고나 국자 넣는 물통에 물 존나 더럽잖아요. 그거 아주머니가 되게 잘 갈아줬어. 우리는 솔직히 거기 있는 물이 진짜 더러웠으면 내가 안 먹었을 것 같아요. 저 약간 까탈스러운 기집애였어가지고 좀 많이 넣으시는데? 많은데요 여러분? 이거 반 넣으세요. 이거 반. 자 봐봐. 이러면은 색깔이 너무 하얗잖아. 이거보다 진해야 돼. 이거 혼수증맨이라고. 막대에 붙은 것도 먹었나요? 기억을 안 나는데? 막대에 안 붙었던 것 같아요. 그냥 이렇게 아작아작아작 하면 막대에 붙은 거 없이 그냥 다 나왔던 것 같은데? 그리고 막 문구점이 있잖아요. 그 약간 정문 문구점, 후문 문구점이 있는데 그 달고나 있었던 데는 이제 후문 문구점이고 정문 문구점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거 있었어요. 그 누르는 거. 겨울에 알죠? 막 100원에 하나씩 파는 호빵? 호떡?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약간 호떡 같은데 겉부분 빵으로 돼 있는 거. 안에 이렇게 꿀 같은 거 들어있고 그거를 이렇게 놔. 아니면 막 친구들은 뭐지? 쫀득이 같은 걸 이렇게 놔. 그리고 그 뚜껑을 닫아. 그러면 막 노래가 나와요. 그 노래 끝날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. 꾸이꾸이 기계? 그게 꾸이꾸이 기계예요? 그래서 약간 이 문구점은 그게 좀 그거 먹으려면 여기 가는 거고 그리고 여기 문구점이 바로 옆에 여기 빵집이 있었거든요? 되게 조그만 빵집인데 완전 코너에 있어. 근데 이 빵집이 슬러시를 팔았어요.
내가 집에 가려면 정문에서 나와서 횡단보도 딱 건너서 이렇게 들어갔어야 됐거든요. 여길 어떻게 참아? 어? 여길 어떻게 참냐고. 못 참지. 아 근데 여기도 슬러시를 팔았어요. 분명히 나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여기만 팔았는데 한 초등학교 2학년 여름 되니까 이제 여기도 팔더라고.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는 환타를 넣어서 팔았어. 근데 여긴 콜라를 넣어서 팔았어. 난 여기만 갔어. 그래서 슬러시는 무조건 콜라로 먹어야지. 그리고 막 슬러시 이것저것 섞어서 먹는 애들? 2단. 아, 슬러시는 취향 차이. 환타. 근데 약간 환타 좋아하는 애들 이해 안 가긴 함. 아, 그래요? 슬러시는 환타야? 무슨 환타 얘기하는 거예요, 그러면? 주황색? 주황으로 한다고? 포도. 초등학교 시절 그때는 문방구 바친코가 국룰이었는데 해보셨나요? 아 해봤지. 제가 저번에 얘기했었죠. 울라 울라 울라랄라 쇽쇽쇽. 그게 그것만 계속 나와. 울라 울라 울라랄라 쇽쇽쇽. 그러면 애들이 거기서 다다다. 아! 그 다음에 그게 있었어. 아 여기에 이제 숫자가 나와. 그러면 여기에 더하기, 빼기, 곱하기, 나누기 뭐 이런 게 나와. 그 다음에 여기 다시 숫자가 나와. 버튼이 하나 있어요. 내가 이 숫자가 막 돌아가요. 그때 탁 누르면 이제 숫자가 딱 나와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싹 돌아가. 탁 누르면 이제 이거 네 개 중에 하나 나오거든요. 자, 그 다음에 탁 누르면 이 값이 나오는 거야. 이 값이 그 코인으로 떨어져. 코인. 그 문방구에서만 쓸 수 있는 은색 코인이 있다고. 그게 나와. 그리고 그게 하나당 100원이에요. 1코인이 100원이야. 슬롯머신 아 진짜 아 진짜로 진짜 와 이거 미쳐요. 와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.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? 어 미친 줄 알았어 여기에. 근데 다행히 여기가 약간 사촌오빠 아파트 앞에 있는 문구점이었거든요. 이게 집 앞에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. 진짜 사촌오빠네 집에 있어서 다행이지. 이게 내 집 앞에 있었잖아? 그럼 나 진짜 어 집에 못 와? 어 밥도 안 먹고 이거 하고 있을걸? 아, 저거 코인 대박 터지면 주변 구경꾼들한테 돌렸다고? 아, 미친 거 아니야? 아니, 미친 거 아니야? 아폴로 입에 물고 했나요? 아, 아폴로 입에 물고 해야지. 그리고 막 잃어버리면 막 에이씨 이러면서. 그래서 나는 이게 그 문방구마다 달랐거든요? 카드를 주는 데도 있었어요. 근데 이게 약간 그 시절 포토카드였어. 이것도 한 장당 100원이에요. HOT랑 제키랑 GOD 나옴. 난 GOD만 모았어. GOD만 모으고 나머진 다시 돌렸어. 그래서 나 옛날에 초등학생 때 그 약간 보물상자 같은 거 열어보면 이거 카드 있을걸요? 근데 아마 사진은 다 날라갔을 듯? 다 이렇게 백화돼가지고 그냥 하얀 카드만 있을 듯. 지금 그거 열어보면.